오늘 주제가 길어 먹는 감성 보양인 만큼 보양식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. 혹시 즐겨 드시는 보양식 있으신가요? 나는 여름에 허할 때 이거는 꼭 챙겨 먹는다. 네. 삼계탕. 삼계탕. 네, 좋습니다. 듀이트도 네, 삼계탕 백수 먹거든요. 네. 네. 서지희 씨는요? 저 같은 경우에는 한우를 좀 이렇게 먹어서 몸에 기름칠을 하면 네. 네, 좀 좋더라고요. 그리고 저도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네. 네. 즙 종류를 이렇게 좀 먹으면 즙. 네, 네, 즙 종류를 각종 이렇게 보양식을 이렇게 좀 신뢰하지만 나이가 좀 비슷한 또래 네, 네. 동갑인가요? 네, 네,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. 아, 네. 네. 이메일로 주고받으세요. 네, 네, 네. 네, 즙 종류. 네, 저는 네, 지민 양은 네.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. 네. 아니, 저 때는 아이스크림만 에이. 먹어도 막 근육 생기고 그래요. 좋겠다. 네. 서인영 씨는 꼭 이런 것 예전에 활동 엄청 많을 때는 네. 사실 피곤하면 아 이건 꼭 먹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. 맞아 맞아. 아 저는 그 원래 김밥을 좋아했었는데 네. 너무 그것만 먹어가지고 한 네네. 10년 동안 그것만 먹다 보니까 김밥이 네. 싫어지고 네. 즉석 떡볶이 좋아해요. 즉석 떡볶이. 네. 보양식으로. 그 저 제 정신에 좋으면 보양식 아닌가요? 맛있게 먹으면 보양식. 맛있으면 그게 보양식입니다. 네. 맞아요. 네. 힐링이 되니까.